SKC 네. 질문 주셨습니다. 179,500원이고요. 비중도 많으세요. 35% 들고 계시는데. 아, 이거 걱정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6월 18일에 20만원까지 저때 갔을 때까지만 해도 꽤 오랫동안 갔어요. 반등을 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갖고 계시다가 179,500원쯤이면은 바로 직전 고점쯤에 그렇죠. 좀 붙어 있습니다. 아니, 지금 네. 전 고점 20만원 찍었을 때가 네. 불과 한 달 조금 전이거든요. 맞습니다. 그 뒤로 거의 뭐 30% 가까이도 내려왔습니다. 그렇죠. 이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.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 SKC입니다. 이 종목 저희에게 3주째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예. 네. 아, 근데, 그, 보니까 올해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, 따라잡기 매수죠. 이렇게 되면은.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. 가령 이제 뭐 더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또 손절선 잘 정하셔가지고, 손절 신호 나오면은 손절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죠.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강조분, 강한 종목은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분할로 들어가자 말씀드렸고, 또 6월 달에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주들이 6월 달에 이렇게 랠리가 나온 종목들이 꽤 돼요. 예,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랠리 이후에 제가 그 진단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.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다 불리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 후에 그 후에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35%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제 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이유 자체가 지금 미국의 이제 그 뭐 반도체 유리 기판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7,500만 달러의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.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. 그 흔들림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주가를 흔들지를 지금은 가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주가가 꼭 올라갈 거다. 물론 이제 아주 뭐 그 많이 빠진 종목들이야. 나중에 올라간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. 그래서 더 안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 대응이 참 중요하고요. 다행히 지금 좀 지지가 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비중이 적으시면은 제가 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비중이 35%나 되셔서 만약에 손절선 다시 또 깨지게 되면은 비중 좀 줄여야 돼요. 그래서 월요일 날에 저점이 142,200원이죠. 142,000원 깨지면은 여기서 비중을 비중 줄이는 것 같고 안 되고요. 142,000원 깨지면은 여기 손절해버리십시오. 그리고, 추후에 다른 종목이든 이 종목이든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게 좋고요. 142,000원 기억하십시오. 깨지면은 손절해버리세요. 올라오게 되면은요, 그러면은 일단은, 162,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또 비중을 10%까지 줄이십시오. 25%,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10%로 줄이세요. 예, 그리고 나서 눈치 보기를 좀 하시면서 그 이후에 저한테 물어보시든 뭐 제 공방 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. 그러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162,000원 올라와 온 이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손절이 중요합니다. 142,000원 잘 지키시고 뭐 배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네, 손절이 중요하다 이 얘기해 주셨습니다. 손절 라인이 142,000원이고요. 단기적으로 162,000원까지 올라올 시에는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.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.